날 기다린 것 같아. 홀로 남겨진 그 방에서 날 비추는 것 같아. 사람들은 잘 몰라 그대 웃는 모습이 얼마나 참 소중한 건지. 그대 나만의 햇살, You're my sunshine, You're my own sunshine. 그대는 손에 잡히질 않죠. You're my sunshine. 언제쯤 내게도 그런 날이 올까요? 긴 어둠의 끝에서 문득 찾아온 햇살처럼 부드럽게 나른하게 간지러운 눈이 내리는 그 길에서 날 기다린 것 같아. Sunshine. 홀로 남겨진 그 방에서 날 비추는 것 같아. Sunshine. 사람들은 잘 몰라 그대 웃는 모습이 얼마나 참 소중한 건지. 그대 나만의 햇살, You're my sunshine, You're my own sunshine. You're my sunshine, You're my sunshine, You're my sunshine. You're my sunshine. You're my sunshine. 이용기의 키스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짙은의 선샤인이었어요. 아, 역시 저보다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네요. 벌써부터 문자들이 마구마구 오고 있습니다. 아, 뭐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요. 천군만마를 곁에 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역시 겸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홍기는 돌아왔지만요. 김지환님, 크, 목소리 지긴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 사실 제가 어저께 이빨을 닦다가요, 혓바닥 구석구석 닦다가 뒤쪽에 있는 곳까지 침투했거든요. 재치소리. 근데 거기서 딱 뭐가 딱 걸렸는데 어우,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이랬는데 또 라디오 할 때쯤 되니까 안 아프네요. 신기해요. 정다희님, 오늘 밥 든든히 먹어서 먹방 쉬나요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먹방은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은요 내일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나씨, 오빠 저 독감 걸렸는데 오늘 퇴근하고 오빠 보러 왔어요. 오늘도 잘생겼음 하셨어요. 아우, 이분 자주 오시는 분인데요. 언제부터 저한테 이런 좋은 말을 하셨다고 맨날 저 놀리셨잖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김정원님, 군고구마 먹고 있어요. 김치와 군고구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이네요 하셨어요. 아, 군고구마와 김치는 진짜 천생연분이죠. 예, 그거 딱 먹고 한 두세 개 이렇게 딱 그렇게 먹잖아요. 그럼 소화가 그렇게 잘 돼요. 또 냄새는 얼마나 구수합니까? 미안합니다. 윤지수님, 방금까지 휴가 나온 군인 친구 밥 사주고 맥주 한잔하고 홍키를 하나 들으면서 집 가는 길이에요. 집 가는 길 든든하게 채워주세요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든든하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다희님, 새로운 플랜카드가 생겼네요. 미술 전공이어서 저도 홍디 그리고 있는데 부지런히 그릴 테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손이 좀 느려요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저 언젠간 많은 여러분들이요, 또 플랜카드 만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요, 저 뒤에 언제 한번 이거 다 이렇게 채우는 게 제 한번 꿈입니다. 예. 김은정님, 오늘 저도 가족들과 족발을 오랜만에 먹었더니 든든하네요. 든든하고 따뜻한 2시간 보낼 준비 완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은정씨
들으시면서 주무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키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은요, Fine Thank You Andrew로 함께합니다. 홍키라의 믿고 듣는 든든한 게스트죠. 뮤지컬 배우 김우영씨 그리고 래퍼 키썸씨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의 상태 메시지로 돌아올게요. 옛부터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 했던가. 그렇다. 수능 준비 리얼로 해야 한다. 시험과 똑같이 리얼한 문제와 1등급 선배 리얼한 노하우까지. 수능 대박이 리얼해지는 수능 기출 문제집 리얼 되시겠다. 기출은 리얼. 입시 플라이. 뚝딱뚝딱 기출은 뭔지 그게 문제 온갖 문제 언제 풀지 뚝딱뚝딱 1등급 되려면 1등급 문제가 기뻐 기출의 법칙 1등급 되려면 1등급 문제가 기뻐 기출의 법칙 1등급의 수능 기법 기출의 법칙 좋은 책 신사고 서울랜드가 만듭니다. 안심하고 마음껏 뛰노는 안성공원을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상상공원을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는 힐링공원을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 속 휴식공원을 서울랜드에 사는 모두가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서울랜드. 아침 저녁 수분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에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피까지 클라렌.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영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밝은 명지 학사귀 푸른 내일 학점은행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캠퍼스에 열정 만점자들의 선택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역시 에듀윌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Yo, KBU 경복대학교 취업은 정복 불가능은 극복 열정은 반복 내 미래는 행복 경복 경복대학교 2015 교육부 발표 수도권 전문대학 가그룹 취업률 1위 대학 2015 교육부 선정 특성화 매우 우수대학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학교 이제부터 8년 동안 집값 걱정 no 이사 걱정 no 한발 웃음 yes 뉴스테이 행복해주세요 그댈 위한 집 뉴스테이 새로운 주거 문화 뉴스테이 89.1 KBS 쿨 FM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 아, 어쩌란 말이냐. 몇 달 전 회사 동료가 급한 일이 있다며 12월엔 꼭 갚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내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서 빌려줬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동료의 눈치를 살폈다.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안한 듯 멋쩍게 웃는 걸 보니 돈 빌려간 사실을 잊은 것 같진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12월 중순쯤 이러다 해를 넘기면 영영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 꺼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 동료 인사고가가 안 좋아서 월급도 깎이고 지방 발령이 났단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돈 달라는 말이 차마 나오질 않는다. 집에서는 아내 눈치, 회사에서는 동료 눈치, 오늘도 나오는 건 한숨뿐. 아, 어쩌란 말이냐.
Tell me wha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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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난 I don't know, I don't know you. 많은 걸 포기한 듯한 눈빛. 하지만 들려 무언의 외침. Tell me what to do. 흑적인 전개도 없는 연인. 시간이 두는 패착인 걸까. 끝내지 않아도 힘이 끝나. Tell me what to do. 풀리지 않는 매듭은 우리 앞에 있는데. 죽기만 했다는 착각. 익숙한 존재라 던진 말들. Tell me what to do. 무심했던 나쁜 말. 깊은 상처를 남긴 날. 내가 여전히 바보란 사실만 깨닫게 되는 말. 겨제중 네가 많이 변했다고 말하는 내가 가장 많이 변했지. The one for me 난 모르지만 그 약속을 계속 조르지. 우리 시간은 계속 머물지만 우리 시간은 계속 허물지. 그 미소가 내게 와 더 환하게. 작았던 손은 더 따뜻하게. 외롭던 두 개의 영혼이 만나. 난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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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다시 널 들여다볼게. 내 숨을 귀에 담을게. 우리만 빼고 모든 것이 다 변해가도. 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요 김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이어드린 노래는 샤이니의 Tell Me What To Do 였습니다. 선물로 외식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이런 상황 답답하죠. 동료 사정이 딱히 그쵸, 딱하다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렇다고 빌려준 돈을 안 받을 수도 없고, 게다가 또 아내 몰래 빌려준 돈인데, 아 이거 걸리면 문제가 또 커지죠. 하지만 받아야 합니다. 예,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저도 여유롭지 않은 그 눈치 보는 상황에서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받을 때는 저 또한 이제 막막해지고 답답해지기 때문에 그 돈은 빨리빨리 해결해서 받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문경민님께서요,
지방으로 가는 건 지방으로 가는 거고 돈은 꼭 받으셔야죠 라고 하셨어요. 어우 쿨하신데요. 제유진님, 돈 거래는 가족 간이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큰 돈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정현미님, 저는 돈 거래 그 누구와도 가족과도 안 하는 게 철칙입니다. 소액이라도 돈으로 엮이기 시작하면 힘들더라고요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빌려달라고 만약 주변 분이 만약 혹시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이렇게 드리죠. 네. 여러분의 모바일 메신저 혹은 SNS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의 메시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저장해 놓으셨는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나의 상태 메시지 게시판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어마어마한 또 선물도 보내드리죠. 홍키라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만나볼게요. 김지환님께서요. 홍기님 지금 회사 야근인데 쉬는 시간이라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중인데 광고 중에 모니터 보시면서 웃으시는데 웃는 이유가 저희가 실시간으로 글 쓴 걸 보고 재밌어서 웃으시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진짜로 재밌는 사연들도 많고요. 또 오래되신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도 많아서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송민경님, 며칠 전에 시력 교정술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러다가 콩 깔고 홍기라 듣기 시작했는데 오빠 너무 재미지당! 내일도 이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내일은요 보이는 내일쯤 그 시력 교정술이 한지 오늘 하셨나? 며칠 전이면 아마 내일쯤은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럼 내일은요 콩 깔고 보이는 라디오로다가 또 재밌게 보세요. 제가 내일은 먹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장영선님, 드디어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이쁜 분식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합니다. 면접 때 사장님이 저보고 잘 먹게 보인다고 일할 때에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칭찬일까요? 엄마가 이쁜 앞치마도 사주셨어요. 벌써 설레입니다 하셨어요. 아이 뭐 사람이 식성이 있게 생기고 막 그렇게 먹을 때 더 잘 먹고 하면요 되게 이뻐 보여요. 절대 나쁜 소리 아닙니다. 이진주님, 저는 베트남 3학년 대학생인데요. 오늘 한국 선생님을 마지막 뵙고 왔어요. 선생님께서 모레 한국에 귀국하시거든요. 너무 섭섭해요 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우리 진주님께서 한국에 놀러 오시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주 연락드리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808님, 홍디 드디어 퍼즐 1000피스 짜리 다 맞췄어요. 눈은 아팠지만 액자로 걸어두니 뿌듯하네요 하셨어요. 그 1000피스 짜리 진짜 저희가 한번 대기실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를 콘서트 리허설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콘서트가 끝나고 조금 하다가 제 멤버들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많고 그렇게 사서 하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3576님이 영어를 굉장히 길게 보내서 아 외국인 팬분이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 그거네요. 제 노래 가사네요. 네 불러줘요. 설마 읽을 줄 모르시진 않죠? 본인 노래. 그래요.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특집 때 불러달라고 하신 사연을 까먹고 제가 그냥 패스를 했는데요. 살짝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아, 저도 에코 좀 주세요. 아, 에코 있구나. I'm still loving you. Please tell me how you feel. No, I'm already know the answer. You're not coming back. So all I can do is send a Merry Christmas to you. 뭐 이런 노래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목이 안 풀렸나 봐. 차. 네, 연말이고 괜히 마음 또 싱숭생숭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홍기씨 여러분. 홍기씨 여러분,
이번 주는요 연말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2016년 올해의 유행어에 관한 문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연 받아볼까 합니다. 올해 내가 처음으로 도전한 일. 뭐 저는 올해 프로볼링 테스트에 처음 도전을 했었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뮤지컬 도전도 했었고 라디오 DJ라는 또 제 직장을 도전을 했죠. 약간 정규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올해 여러분이 처음으로 도전했던 것에 대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난생 처음 소개팅을 해봤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처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하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라는 등등 여러분이 올해 처음으로 했던 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로 마이케로는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첫사랑. 처음 널 봤을 때 왠지 다른 느낌, 너와 함께 말하고 싶었을 때마다 이 맘을 알아가. 이제 널 볼 때마다 나의 맘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시간은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나는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 새어 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 새어 나가. 네가 없을 때 왠지 아픈 느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눈을 감으면 또 네가 떠올라. 이제 숨 쉴 때마다 네 모습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사랑은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나는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 새어 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 새어 나가. 아름다운 그대여 참아보려 했지만 어두워지는 밤과 외로움 알겠네. 서툰데 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 새어나가. 조금만 더 그대를 잡아보려 했지만 아, 버스커 버스커의 첫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홍기씨 여러분, 오늘은 올해 처음 도전해본 일들에 대한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홍키라 가족분들은 올해 어떤 일을 처음 해보셨는지 한 분씩 만나보기 전에요, 홍디 왜 오늘은 마스크를 하고 있나요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항에서 바로 오느라고요. 수염을 못 깎았어요. 제가 수염이 약간 좀 드럽게 나요. 죄송합니다. 1310님, 저는 올해 처음으로 마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올해 본사 송년회에서 멋진 무대를 내일 장식합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마술 멋있어요. 파이팅해요. 9230님, 2주 전에 난생 처음으로 소개팅을 해봤어요. 걱정을 엄청 했는데 한번 해보고 나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소개팅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제 인연이 나타나겠죠.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그럼요. 첫 경험에 성공은 바로 하면 재미없죠. 소개팅 여러 번 해보셔도 됩니다. 예, 언젠간 인연이 나타날 거예요. 파이팅해요. BSM님, 예비 고1인데 올해 크리스마스에 처음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커플들 사이에서 혼자 놀아보았어요. 생각보다 재밌어서 혼자 많이 놀러 다니고요. 나 다니려고요. 아 하셨어요. 약간 말하는 게 조금 차가워요. 아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좋은 추억, 나름 좋은 추억 만드신 것 같아요.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꼭 둘이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1004님,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했어요. 제가 새가 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뭐 패러글라이딩을 해봤어요. 저도 멤버들이랑 해봤는데, 와 너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거를 또 넘어서 스카이다이빙이라는 걸 해봤는데, 와 너무 행복해요. 막 아 너무 아름답다, 행복하다, 막 모르겠어요. 저 너무 좋아요. 아 부럽습니다. 저도 패러글라이딩 다시 해보고 싶어요. 7985님, 이쁜 딸이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는 걸 처음 해봤어요. 힘들고 서툴지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답니다 하셨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행복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포함해서 10분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김호영, 키썸과 함께 Fine Thank You Angel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블랙핑크의 불장난.
들어줘요 우리 둘만의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함께 들어줘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둘만의 Kiss the radio. 오빠, 오빠는 나한테 화요일의 남자라는 거 알지? 화요일엔 다른 여자 부르면 안 돼? 나랑 만나야 돼? 요 녀석, 우리 키썸이 지금 오빠한테 고백하는 거야? 우리 키썸이가 원한다면 수요일에도 만나줄게. 아님 목요일에도. 혹은 시간이 괜찮으면 뭐 다 만나지 뭐.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다. 아 여보세요. 아 홍기 오빠. 오빠는 나한테 화요일에 남자라는 거 알죠? 화요일엔 다른 여자 게스트 부르면 안 돼요. 뭐야? 너 홍기한테도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 오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생각은 무슨? 아니 나한테만 그렇게 말하면 홍기 삐칠 수 있으니까 홍기한테도 똑같이 말해라 그러려고 했지. 하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 야! 키썸아! 아니 어디서 멘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어? 설마 너 S본부에도 화요일의 남자가 있고 M본부에도 화요일 남자가 있는 거 아니야? 난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고! 당신은 얄미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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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밤 홍키라 가족들만의 비타민 에너지가 되어줄 시간입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이번 주에도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요즘 필라테스를 해서 유연성 굿! 배려 깊은 심성도 굿!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굿굿맨! 우리 뮤지컬 배우 김우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영이에요! 오빠들 마음을 아끼는 마음 굿! 청취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굿! 홍키라에 딱 맞는 굿굿걸! 래퍼 키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화요일의 여자 키썸입니다. 예, 예. 아니, 키썸씨 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볼게요. 예. 지금 네. 방금도 여기 오기 전에 네네. 타 방송사에서 고정 몇 개 하고 있죠? 아 라디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히 네. 저희 홍키랑 몇 순입니까?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마음속에서. 저는 되게 네. 단순해요. 네. 그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가 1위예요. 아 네. 이거 역시 좀 서운하네. 왜? 그래요. 무서우네요. 아 그냥 뭔가. 왜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럼 네. 지금 이 시간만큼 홍키라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뭐가요? 매주 화요일이. 매주 화요일이요? 우리 때문에. 아, 지금 솔직히 저 때문에라고 하셨죠. 아니요 우리 때문에. 아 저는 솔직히 기대 많이 하죠. 네. 화요일. 정말 제가 오히려 더 힘을 얻는 시간이니까. 아유. 좋습니다. 호영 씨에겐 질문을 네. 살짝 바꿔볼게요. 그래 봐요. 그동안 괜치 방송했던 많은 DJ들 중에 저는 몇 순입니까? 저는 몇 개는 안 됐지만. 네네네. 몇 순입니까?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요? 네네네네. 1위 또 다른 1위 누굽니까? 지금 제가 또 라디오를 하고 있는 S본부 이국주 씨겠죠. 아 국주 씨. 네. 만약에 하나를 더 하게 된다면 또 다시 공동 1위가 3명이 되겠네요. 뭐 그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럴런지도.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키썸 씨는 공연 잘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날 또 지방에서 네. 공연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잘했고요. 무대 폭발시켰습니까? 아 그냥 부셨습니다. 아 부셨어요. 네. 아 부셔버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SNS 보니까 다른 네. 가수의 콘서트도 갔던 것 같던데. 아 그렇습니다. 사이시 콘서트였죠? 네. 누구랑 갔습니까? 친구랑 갔어요. 아 진짜로? 네 단둘이. 아 초대를 받아가지고 네. 근데 진짜로 네. 엄청난 걸 느끼고 왔어요. 뭔데요? 아, 뭔데요? 어떻게 공연을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나. 아~ 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체력을 그게 너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저는 끝까지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몇 시간 공연이었어요? 11시 50분이 원래 본 공연인데 네. 조금 딜레이 돼서 12시인가 12시 10분에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집에 가니까 5시 반인가 6시였어요. 그러니까
5시간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5시간 공연을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면서 정말.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와 계속 그냥 내내 와 대단하다. 계속 대단하다. 와 진짜 5시간. 근데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끝까지 보는 사람도 대단하다. 아, 그렇죠. 진짜요. 근데 또 워낙 싸이 씨는 유명한 곡이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시간까지 함께 그러니까 네. 했습니다. 질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대단한 진짜. 것 같아요. 네. 짱이었습니다. 아니 호영 씨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당일날 공연을 했죠. 예. 네. 공연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지인과 식사를 또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갔나요? 네, 그랬죠. 깔끔하게. 그럼요. 아, 역시 호영 씨 깔끔해요. 뭐였어요? 저요? 네. 저는 크리스마스 때 저도 공연 했죠. 예. 역시 어디서? 일본에서. 어머나 세상에 저팬. 지금 왔어요. 저팬이요? 지금. 예. 예. 저 뭐 지금 저기 밖에 네네네. 저 빨간 색깔 그래 라이트 켜주시면 저기 빨간 색깔 지금 혼자 할 때 들고 오시고 네 저거를 팬분들이 하고. 들고 계신 함께 오신 건가요? 제가 야방복. 크리스마스 선물로 거기 오신 만 명 정도 되신 분들한테 이게 선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머 자기가요? 예예 예, 크리스마스니까. 와. 그럼 일본에서 이상해. 지금 오신 건가요? 예예 예. 아니 그럼 우리는 예, 같이 왔어요? 줬어야지. 예? 우리가 줬으면 우리가 지금 들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요. 생각이 좀 짧아. 기념품을 저걸로만 줘도. 그러니까. 기념품이구나 할 텐데. 아 내가 다 같이 먹으라고 과자는 사왔는데. 과자? 예. 우리가 애야 과자. 아 미안합니다. 아니 보통 가수들은 연말에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 공연이 없다면 이 가수의 콘서트나 아니면 이 배우의 뮤지컬 연극 보러 가고 싶다. 누굽니까? 저는 아니,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진짜 싸이 씨의 그러니까. 공연을 가고 싶었는데 너무 이 열망이 커서 아 꼭 가야겠다 했는데 진짜 가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호영 오빠의 뮤지컬을 안 볼 뮤지컬을 또 안 볼 수 없죠 연극과. 저는 먼 훗날 그 싸이 씨와 우리 키썸 씨의 콜라보 그 공연을 제가 기대해 봅니다.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 알아주셨습니다. 네. 세상에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셋이 함께하는 약간 토크하면서 콘서트하는 식의 해야지. 그런 공연을 해야지. 살짝 기대해 보도록 공개 방송 공개 방송 해야 돼 이거. 피디님 적시 적어주세요. 적어 잠깐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요? 어? 공개 방송. 아니 그 지금 이제 적으라 이거지. 아이디어를 이제 적으라. 구성을 짜야 되니까. 이거 끝나고 회의 있어요. 모이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무대에서는 노래나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지만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는요 토크로 청취자분들을 홀리고 있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호영씨 네. 먼저 읽어주시죠. 네. 이미영님. 해피바이러스 호영씨 키썸씨 기대돼요. 하셨네요. 김은정님이 우와 키썸 언니 머리색 바뀌셨다라고 하셨어요. 네. 머리색 맞아요. 무슨 색이죠 이게? 많은 색이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지금 몇 번 감아서 머리색이 많이 빠졌는데 원래는 이제 보라색, 핑크색, 네. 완전 진한 핑크색 그리고 이 머리 뚜껑은 또 핑크색. 여기 노란색. 눈썹까지 또 보라색. 아 여기는 이제 그 섀도우로. 아 김문희님, 김호영 이분 크크크 안 와 너무 좋아요. 당신은 얄미운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곽윤정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요일 코너 돌아왔죠. 홍홍홍 하셨어요. 기다렸죠. 저도 이지연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키썸씨가 오늘 코너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분위기상 차마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지만 그때 너 별로였다, 너 때문에 열받았다, 짜증 지대로였다 이런 사연 있으신 분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키썸 앤 스농의 틀린 그림 찾기. Hey boy, show me your love. You and I.
안녕 좋은 아침이야 내 하루 너의 미소처럼 더 밝게 빛나 너를 만나고 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장마 같던 내 일상이 너라 무지개가 떴어 느린 걸음 걸음 맞춰주는 네가 좋아 우리 둘의 사이 거리를 좁혀주는 네가 좋아 You and I 닮은 점이 많아 티없이 맑게 웃는 미소까지 두 전부 다 You and I 시작해 사랑할 시간이 내게 모자라 신이 나서 노래 불러 랄라 시니컬해도 너는 멋져 그런 네 매력에 빠져버렸어 설레발일지 모르지만 나와 같이 매어 미글다리 너와 함께하고 싶어 매 순간 어중간한 관계는 싫어 사랑을 확인시켜줘 난 네 옆에 있고 싶어 Play I am your sick 네가 어디 있어도 나는 너를 찾을 수가 있어 네가 좋아서 그러지 부담스럽게 했던 미안 yeah. 근데 난 너를 참을 수 없어 You and I 시작해 사랑할 시간이 내게 모자라 조금만 더 서둘러줘 너무 많이 닮아서 오히려 더 어려워 어려워 쉽지가 않아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너도 나랑 같이 생각이었으면 좋겠어 숨기지 말고 말해줘 boy 우리 키썸 앤스롱의 틀린 그림 제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화요일엔 뮤지컬 배우 김호영씨 래퍼 키썸씨와 함께합니다. Fight the go! 안녕!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우리 호영씨. 네. 익명을 요청하신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팀장님이 휴가로 자리를 비우신 날 사무실 분위기는 한층 자유로웠습니다. 중간에 커피를 사러 다녀오기도 했고 조금 일찍 퇴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음 날 김호순 씨 어제 오후 2시부터 2시 반까지 자리를 비웠네요. 어딜 갔던 거죠? 변비라도 있는 건가요? 자리를 비웠던 팀장님께서 저뿐 아니라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 제 바로 위에 선배 꽃게 때문입니다. 항상 옆으로 느릿느릿 걸어와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해요. 팀장님께서 안 계시면 책상 칸막이 너머로 저희를 지켜보고요. 그래서 별명이 꽃게입니다. 심지어 짠돌이 꽃게입니다. 아, 호순 씨, 나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 사줘. 네?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요? 아이고, 제대로 들었고 왜 그래? 맛있는 거 사달라고. 꽃게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신입으로 들어왔으니까 한턱 쏴야 한다며 팀원들을 부추겼죠. 첫 월급도 받아보기 전 꽤 큰 액수의 돈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날 호순 씨 어제 돈 많이 나왔지. 우리 돈 나눠서 내자. 그 호순 씨도 혼자 다니는 거 다 오버야. 저를 걱정해준 동료 직원들 덕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호순 씨 아니 어제 회식 쏜 거 말이야 그 다른 직원들이 돈 모아서 줬다며 아이 그럼 부유지 다시 싸 다시 날 잡아 얼른
그땐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바로 위 선배가 시키는 일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영 아닌 것 같다 싶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 허순 씨, 이거 오늘까지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주간 업무에 적어 놔뒀던 거니까 몽땅 다 해서 보고해. 싫어!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까지 해야 되는 일을 왜 오늘 알려주냐고요. 정말 얄미운 짐만 골라서 하는 꽃게가 얼마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어, 호순 씨, 아, 곧 생일이던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선글라스요. 진짜 사주실 거예요? 아, 그럼 딱 기다려봐. 어차피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크게 지른 거고요. 근데 흔쾌히 사준다고 하대요. 그리고 그날 오후 우연히 꽃게 자리를 지나다가 모니터를 봤는데요. 한 경매 사이트에서 1,000원에 낙찰된 선글라스를 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그걸 또 얼마나 생색냈는지 아세요? 저거 내가 사준 거잖아, 선글라스. 아유, 내가 또 돈 좀 썼지 또. 오늘 호순 씨 생일이야? 팀장님,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로 요 선글라스 하나 해줬습니다. 고마운 마음이라고는 1도 들지 않는 그런 선물을 받고 웃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날 제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아, 그 저거 내가 사준 거잖아, 선글라스. 아유, 돈 좀 줬지. 그 돈 1,000원에 그냥 현금으로 주지 그러셨어요. 선글라스 1,000원에 배송비 2,500원, 3,500원이면 햄버거 세트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먹으면 배라도 부르지. 이건 뭐 어디 쓰고 나가지도 못하는 걸 찾아놓고선 본인 생일에는 또 얼마나 챙기시려고? 어우, 싫다, 싫어! 야, 너무 얄미워서 웃기지 않은 사연이에요. 세상에. 화가 나죠, 약간. 네. 익명을 하지만 했네요. 세상에. 와. 아니, 이 사연에 나오는 꽃게 씨는 본인 얘기라는 걸 알까요? 이거 들으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까? 근데 자기 얘기인지는 모를 것 같아요. 세상에. 자신. 와. 아니, 두 분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티를 좀 내는 편이에요? 내는 편이에요. 아, 저는, 생생 내는 편이에요. 저는 생생 내는 편이에요. 저도 좀 생생 내는 편이에요. 이걸로는 안 내는. 아, 요런 거 말고. 네. 그냥 진짜로 좋은 거 해주고. 그렇죠. 이제. 아, 이거 내가 사줬어. 이거를, 그러니까 얄밉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홍기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네. 아, 괜찮아. 이거 잘 쓰고, 해. 그리고 다음에 이게 또 입고 오면은, 이렇게, 야, 이렇게 하죠. 와, 옷 이쁘다. 그쵸. 야, 어디서 샀어? 그러면, 니가 사줬잖아. 막 이거, 그럼, 한두 번 그럼, 정도. 그럼.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네. 우리가 공연을 하고 이럴 때, 네. 이제 뭐, 지인분들이나 팬분들이 뭐, 먹을 거를 만약에 이제, 네네네. 같이 배우 스텝 나눠 먹으라고 주잖아요. 아, 예. 그럼 그걸 제가 이렇게 놓고서, 말을 안 하면 누가 어떤 팬이 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있는 건 줄 알아요. 그럼 제작사에서 만들어준 줄 알아요. 맞아, 맞아. 그건 아니지. 내 팬이 좋다. 그럼 이거 알고 먹으라고. 우리 팬들이 준 거다. 맞습니다. 내 지인이 보내준 거다. 맞습니다. 그런 생색은 제가 좀 내죠. 네. 그렇지. 아, 근데 그런 귀여운 생색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셋은 약간 짠돌이나 짠수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잠깐만, 호영 씨 뭐예요? 뭐예요? 왜 지금 좀 뭔가 뜸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니, 저는 약간 키썸 씨가 네. 그러니까 짠순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근검 절약하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 순간 들었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정말 짠순이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돈을 벌고 나서는 진짜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다 사는데 그래도 근검 절약을 하는 편이에요. 뭔가 쓸데없는 데 돈을 쓰잖아. 아니 약간 그럴 것 같아서 하는 네. 얘기야. 호이신이요? 네. 아유, 낭비 아이콘이지. 과소비 아이콘이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과소비 아이콘이야. 세상에. 대체가. 밑빠진 도 물붓기라는 얘기 나 때문에 나온 얘기 같이. 나도. 세상에.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요. 다행인 건 정말 용돈을 받아서 살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뭐. 지금 모아둔 돈이 다. 예, 없어졌죠. 뭐. 아유. 예, 다행입니다. 그렇구나. 아, 이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주변에서 이제 좀 약간 또 계획적으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같이 막 있을 때 사주고 막 이러는 게 버릇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다행히도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 진짜요? 네, 있었어. 정말 다행히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은 제가 워낙 돈을 아끼고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제가 이렇게 사주면은 되게 고마워해요. 항상 고마워해서. 아니 이게 근데 어떤 무리를 가든지 간에 정말 자기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얄미워서 다음에 안 보죠. 너무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먹고 뭐 커피 마시러 가자 뭐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 놨는데 막상 가면 자기는 지갑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얼마 전에도 있어서 저는 대놓고 얘기했죠. 제가 이제 버릇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뭐 그 친구도 뭐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랬어. 야 오늘 네가 쏘냐? 그래서 에이 뭐야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쏴? 그래서 그럼 나 안 갈래. 네가 쏘면 가고. 저는 약간 그렇게. 네. 약간 좀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 저도 약간 그 사람이 거기 가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주도해서 야 우리 이제 뭐 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런 이런 경우나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티가 나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근래 그러니까 이거 조금 좀 한 몇 달 된 얘기인데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네. 있어. 그거 한번 괴롭혀 줘야 돼 그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앞에서. 그러니까 한번 조금 찝어 줘야 조금. 아 많은 분들도 지금 열 받았어요. 자 이거 하나씩 읽어볼게요. 안은주님이 어 뭐야 꽃게 완전 별로다. 네. 김은정님 와 1,000원 너무했다.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네, 7834님 듣자니 화가 나네요. 팀장님의 자기가 밥 사달란 말이야. 어디 신입한테 사주지도 못할 망정 사달래. 김정환님이 어 저 제가 보낸 거 아닌가? 아, 뒤통수 때리고 싶다. 아, 좀 답답한 사연이어서 정말. 그러니까요. 네, 한번 확 질러줬으면 좋겠는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부장님, 기운이 넘치시네요. 요즘 가족이랑 산 타거든. 오, 등산이요? 아니, 물에 타먹는 메리트 C산, 영국산 비타민C. 하루 한 폭, 메리트 C산으로 시작하는 활기찬 하루,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휴원스가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메리트, 비타민C, 휴원스 메리트 C산 2000mg.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심심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미스터 블루면 심심할 때마다, 만나볼일 만화. 소설 20만 권에 웹툰까지 재미 never stop 미스터 블루. 이불 속 온도를 체온에 맞게 유지한다. 빈틈없이 몸을 감싼다. 해로운 건 맞고 피부는 보호한다. 이부자리 40년 이불은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부자리 아웃라스트. 당신이 잠든 사이 지켜줄게요. 이부자리 한가연입니다. 요즘은 일일 일팩도 하고 피부과도 많이 가니까 예전처럼 에센스 한 병에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에센스를 다시 믿어보자. 정관장 홍삼 오일과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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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매일 만나는 프리미엄을 더 오랜 시간 즐기고 싶어졌다. K7 하이브리드 탄생. 프리미엄 세단의 압도적 복합연비 16.2km의 실용성을 더하다. 부드러운 혁명 올뉴 K7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사무가구 찾을 땐 코코코 코아스. 기능성 디자인은 기본 코코코 코아스. 인간공학적이니까 코코코 코아스. 32년 사무가구 노하우로 일도 생활도 스마트하게 오피스 라이프 크리에이터 코코코 코아스. 야, 위니 캠 운전할 때 든든합니다.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죠. I'm always satisfied. 늘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독일, 일본, 미국 자동차는 달라도 블랙박스는 위니캠. 전 세계 36개국에 수출.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블랙박스 위니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Come on.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파인 땡큐 앤유
실시간으로 도착한 우리의 사연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665님. 친구가 요즘 베이킹한다며 자꾸 자기가 만든 쿠키랑 빵을 줍니다. 고맙다며 받아오긴 하는데 맛이 너무 없네요. 아... 친구야, 이제 다른 취미로 좀 바꿔볼래? 하셨나요? 아니, 나도 오늘 키썸씨가 이렇게 네. 빵,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빵 네, 세상에. 주셨는데 우리 팬분이 왜냐면 오늘이 키썸씨가 데뷔한 지 3주년이래요. 네. 어머, 애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영사연. 이미주님이 친구가 집에 초대해서 갔는데 배달 음식 시키고 저더러 돈을 내라 하더라고요. 어머. 자기는 장소 제공을 했다고요. 어머. 아니,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너네 집까지 간 정성을 봐서라도 네가 좀 대접하면 안 되니? 그거 하나 못하니? 라고 하죠. 세상에. 전 무조건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사는 당연하죠. 근데 약간 저는 반대예요. 우리 집에 갈게 라고. 나 홍게 뭐해? 나 집 너네 집에 갈게. 왜? 아, 그냥 심심해. 오잖아요. 그래서 밥 줘 이러는 거예요. 밥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 그러면 그렇지. 이제 네가 쏴. 그럼 나 먹을게. 네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가 부모 아니니까. 그건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근데 초대를 해서 갔으면은 그렇죠. 대접을 해줘야지. 네, 그거는 대접을 해야죠. 맞습니다. 자, 정여미님. 점심시간 도시락 반찬만 그것도 만난 것만 쏙쏙 빼먹는 사람. 진짜 숟가락으로 때려주고 봐요. 세월이 지나도 이런 친구들은 꼭 한 명씩 있군요. 언제나. 예. 우리 김호영 키썸과 함께하는 Finding You and You 2부에서도 계속되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Come on, come on. 대학의 실력이 학생의 실력을 좌우합니다. 한양여자대학교 2016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은 물론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복수학위제 융합전공까지 한양여자대학교니까 역시 실력이 한수 위. 실력이 매력이다. 한양여자대학교. 전단지존에선 홍보가 무료다. 아, 말도 안 돼. 전단지존에선 홍보가 진짜 무료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여기 있다. 전단지 제작과 인쇄를 무료로 제공하여 무료 홍보의 지존이 된 그 이름 전단지 존. 전단지 존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즐거운 오늘 하루 빛나는 나의 눈빛 편하고 또렷하게 네오비전 칼라렌즈 자연스러운 눈빛 네오비전 칼라렌즈 매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 네오비전. 본 광고는 의료기기입니다. 한방이네 한방이야 3,800원 한방 전조 콩나물 국밥 한방이네 한방이야 국물 맛이 기가 막힌 한방 전조 콩나물 국밥 건강까지 한방에 잡았구나 한방 전조 콩나물 국밥 1588-1622 89.1MHz KBS 쿨 FM입니다. 건강한 데니시우유 오늘부터 하루 두 잔 건강한 습관 덴마크 데니쉬 우유 하루 두 잔 건강하게 덴마크 데니쉬 우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화요일 2부가 시작됐고요. Fight you and you! 뮤지컬 배우 김호영씨 그리고 키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썸씨. 3716님.
님이 A가 B의 욕을 엄청 하기에 그만하라고 했더니 A가 저한테 착한 척한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몇 시간 후 A가 욕하던 B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뒤에서 자기 욕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A가 또 B한테 이간질을 시켰네요. 아 참나. B야 너 욕한 거 내가 아니라 개거든? 그만하라고 한 거거든? 하셨어요. 뭐 이런 경우야. 그래. 있죠. 그럼 전 얘기해요. 이거 지금 속에 있는 말을 전 얘기해요. 야 걔가 욕한 거 내가 막아준 거야. 그렇지. 근데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믿지 않아도 어쨌건 얘기는 해야지. 아 그렇죠. 그걸 그냥 인정해버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인정을 번지스를 잘못 골랐어. 이러면서 얘기해야지. 장난해. 네 옆에 걔가 더 이상하네. 맞아. 자 다음 사연. 자 6770님. 남편 출근할 때 내가 매일 자고 있어서 아침밥 못 먹고 갔잖아. 나 사실 남편 나가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밥 차리기 귀찮아서 자는 척했다. 미안하다. 내년에는 아침밥이라는 게 뭔지 보여줄게. 하셨어요. 아 이거 조금 서운하다. 일부러 그랬다는 거 조금 서운하다. 나는 서운할 것 같아. 이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어나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제 남편이 일어날 때 일어나 있었으면은 조금 피곤해도 이제 일어나서 밥을 해주면은 또 괜찮죠. 남편도 기분이 좋고 그럴 텐데 만약에 중간에 깼더라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사실 한두 번쯤은 그럴 수 있죠. 야,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이게 이제 매일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죄책감이 느꼈을지 사연을 보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죄책감이 들고. 그래도 이렇게 또 내년에 해준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그게 어딥니까? 그렇습니까? 김지혜님, 내 생일에는 소고기 쏘기하고 본인 생일에는 분식 쏘는 친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 그렇다 하셨어요. 세상에.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있죠. 있죠. 맞아요.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나는 이만큼은 그럼 이런 게 있는. 그런 거지. 아,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어디죠, 우영씨? 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계속 만나볼게요. 뚝딱뚝딱 이 줄은 뭔지 그게 문제 온갖 문제 언제 풀지 뚝딱뚝딱 1등급 되려면 1등급 문제가 기뻐 기출의 법칙 1등급 되려면 1등급 문제가 기뻐 기출의 법칙 1등급의 수능 기법 기출의 법칙 좋은 책 신사고 아침 저녁 수분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의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해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빛까지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오이타에 가면 백부 온천 있고 길링커 호수 보고 가이새끼 요리 먹고 아프리칸 사파리 아 오이타 가고 싶다 오이타로 가는 오직 하나뿐인 항공 티웨이 항공 오이타로 가자 서울랜드가 만듭니다. 안심하고 마음껏 뛰노는 안전공원을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상상공원을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는 힐링공원을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 속 휴식공원을 서울랜드에서는 모두가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서울랜드 옛부터 이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이연습처럼이라 했던가 그렇다 수능 준비 리얼로 해야 한다 시험과 똑같이 리얼한 문제와 1등급 선배의 리얼한 노하우까지 수능 대박이 리얼해지는 수능 기출 문제집 리얼 되시겠다 기출은 리얼 입시 플라이 요 KB 유경복대학교 취업은 정복 불가능은 극복 열정은 반복 내 미래는 행복 경복대학교 2015 교육부 발표 수도권 전문대학 가그룹 취업률 1위 대학 2015 교육부 선정 특성화 매우 우수 대학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학교 자 졸지 말고 어텐션 내 차 팔 땐 뭐다? 그렇지 이지 옥션 내 차를 경매 올려 300명도 넘는 딜러들이 경쟁해 그럼 차값도 쭉 올라가겠지. 자, 어디? 이지옥션. 번호는
1600-0084. 내 차를 올려 판다. 엠파크 이지옥션. 안고 싶다. 어? 여기서? 안고 싶어. 여기선 좀 그런데. 아니, 안고 싶다고. 앉으면 기분 좋은 의자. 즐거운 의자 생활. 파트라가 연구합니다. 판트셋 파트라. 음악에 영혼을 더하다. 환희엔 거믹 콘서트 소울트랙. 음악으로 삶을 기억하는 두 아티스트의 소울풀한 명곡들. 2016년 마지막 밤을 책임질 환희엔 거믹 콘서트 소울트랙. 12월 30, 31일 경희대학교 향화의 전당. 예매 인터파크 8세 이상 관람가. 89.1 KBS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Finding you and you! 이번에는 우리 키썸씨가 사연 갖고 있죠. 네, 익명 전문 래퍼. 익명을 요청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저는 술을 좋아하고 마시기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에이씨, 힘들어. 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어? 아우, 그럼 그만 마셔. 대신 내일부터 학교에서 내 눈 띄면 가만 안 둔다. 잠깐 왜 이러니? 너도 또 뭐야? 지금 그거 남긴 거야? 그래요, 맞아요. 내가 남겼어요. 더 마시면 원래 끼리끼리 만난다고. 제 친구들도 만만치 않은 주령들인데요. 그날은 시험 끝난 날이라 우린 더 열정적으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자기야, 뭐해? 너 지금 내 전화로 뭐하냐? 사랑해. 금지된 사랑입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접어주세요. 아니, 갑자기 후대전화 음성 인식은 왜 하고 있냐? 자장가 좀 불러주. 잘 자라 우리 아가. 앞길과 뒷동산에 제가 자라고 있나요?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 12시쯤 됐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너 자니? 아우야, 내가 못 살아. 얘 지금 또 누구한테 전화하니? 그거 내 전화잖아. 오빠, 내가 왜 싫었어? 나한테 왜 헤어지자고 그랬어? 뭐야, 얘 지가 산 거 아니야? 차였어? 그래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나 차였어요. 오빠, 내가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야, 내 전화, 네 남친한테 전화를 해. 아, 근데 신기하다. 번호는 또 어떻게 외우고 있대. 그래요, 맞아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빠! 아니, 다들 취하면 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걸까요? 뭐? 이해는 합니다. 특히 친구 이, 그러니까 호순이는 그 오빠를 진짜 많이 사랑했거든요. 여보세요? 오빠, 너 뭐해? 호순아, 너 왜 자꾸 내 전화로 하냐? 할 거면 네 전화로 하라고. 나중에 내 전화 연락 오면 어떡하냐고! 휴, 냅둬라, 호순이. 그 오빠랑 헤어지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이참에 속마음이나 얘기하라고 해. 난 아직 오빠가 좋다? 오빠는 어때?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전화 한 통 못 빌려주겠어요. 그 통화를 얼마나 한다고.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제 남자친구한테 12시쯤 전화하셨던 분이죠? 남자친구는 모른다고 하던데 누구세요? 혹시 스토커세요? 전화? 12시? 아! 호순이가 제 전화로 옛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었던 게 아니다, 친구가 했다 그랬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밤에 전화하시면 신고할 겁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여자에게 스토커 취급을 받았더니 술이 다 깨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시기 전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누구야? 누군데 우리 오빠한테 새벽에 전화를 해? 이런 개념 없는 삐! 아, 정신 어디다 두고 삐! 아니, 호순이가 두 번째로 걸었던 전화, 그는
또 다른 남자였던 겁니다. 당연히 호순이는 전날의 통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속이 쓰려서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호순이에게 차마 화를 낼 수 없어서 참긴 했는데요. 야 김호순! 너 얼굴도 모르는 여자한테 욕 먹어봤냐? 스토커 소리 들어봤어? 기분 진짜 별로거든? 아니 전화를 할 거면 한 명한테만 하든가 어떻게 욕을 두 배로 먹게 하냐? 너 앞으로 술자리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야! 야 이거 귀엽네요. 야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 진짜 짜증났겠다. 그러니까. 예. 네. 아니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욕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없어요 아직. 저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서. 근데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럼요. 아, 당황스럽고 뭐지? 뭐라고 이렇게 반격할 만한 그 여유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우리 셋이 이렇게 술을 먹다가 호영이 형이 전화로 그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근데 그 날 어떤 남자한테 전화 와서 내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냐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싸울 것 같은데 나 싸우죠 싸울 것 같은데 당연하죠 말을 할 기회를 안 주면 이제 일단 난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네. 무슨 소리냐고 그렇지 알지 네. 못한다고 예 네. 그렇게 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거 아, 그럼요 아 그 취중 진단 해본 적 있어요 솔직히 막 취해가지고 취중 중에 그 있어요 아 근데 정말 다행히도 네 그 전화를 하면 안 되는 네. 이제 잊혀진 옛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정말 다행히 전화기가 마침 꺼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 전화가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히도 다행이네. 정말 심지어 두통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진짜 이불 발차기를 할 뻔했다. 이불 발차기. 저는 제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사실 그런 실수는 잘 안 하죠. 어때요? 홍 씨는 너무 많이 했나? 몇 번 있었어요? 지금 다리를 굉장히 떨고 계세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네. 옛날에 많이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랬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 좀 오래 하면 안 돼요. 다 잊혀진 네. 과거예요. 과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있잖아요. 그 사실 그 사연 속에 주사도 꽤 쎘는데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슨 이거보다 좀 더 심하고 당황스러운 주사가 있었다. 너무 많았죠. 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설명하자니. 저 하나 있어요. 밤을 뭐요? 얘기 해봐요. 멤버가 네 저한테 이건 멤버 한 명이 막 미난 씨인가 그랬을 거예요. 술이 취했는데 저한테 이제 뭘 이렇게 형 조심히 들어가 이러면서 이제 헤어질 때 했는데 네. 지갑인가 휴대전화를 준 거예요. 제 그 포켓에 이렇게 넣고. 갔어요 걔가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제 건 줄 알고 고스란히 그 가게에서 나와서 그거를 그것만 챙겨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집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당연히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걸 딱 봤는데 안 풀린대 비밀번호가 이게 뭐지? 이랬더니 내 게 아닌 거야 이게 뭐야? 그럼 홍기 씨가 어디 갔었는데? 가게에 있던 거야 가게에 내 것만 버려두고 온 거야 내가 세상에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그 사무실에서 전해주고 저는 그걸 찾으러 갔죠 아 누구였지 그게 멤버 누구였는데 다행히도 누가 훔쳐가진 않았네요 네 다행이었어요 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그 핸드폰에 우리 멤버들 비밀이 많았거든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풀렸다면 네 그때 또 숙소생활 때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삼씨는 네. 저요? 아, 저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에 하나만 꺼내봐요 노코멘트를 노코멘트? 네. 굉장히 하드코어군요 네 알겠습니다 호영씨는요? 글쎄요 저희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몰래카메라를 한 거예요 누가 한 명을 두고 그럼 사실 재밌다 이거 네, 그럼 사실 몰래카메라를 했으면 몰래카메라도 사실 이렇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만 가야 네. 이게 그냥 재밌고 웃고 네. 끝나고 하는 건데 누군가 이제 한 명이 그 안에서 그걸 즐기면서 예. 그 몰래카메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면서 오바를 한 거예요. 아, 오바를. 오바를 해가지고 이게 약간 어떤 식이었냐면 누군가 서로 싸우는 예.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한 명 굉장히 골탕 먹이자 막 이런 거였는데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컵을 던져가지고 깨지고 막 약간 분위기를 깨버린 거지 심취했네 너무 흥을 다 깨버렸네 에.
막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좀 진짜 그렇게 예, 완전히 그 컵 깨지듯이 다바당창 깨졌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너무 그걸 오버하면서 아니지. 갑자기 이게 몰래카메라가 아니게 된 현실인 걸. 것처럼 되면서 그게 막 너무 일이 커져가지고 그랬던 적이 그 있어요. 그 사람이 홍영 씨는 아니죠? 에이 무슨 얘기야. 전혀.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옆에 이게 뭐죠? 어, 그거 뭐예요? 양말 뭐죠? 양말이 있네요. 주인이 없나요?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양말 있어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연말이라 우리 또 각종 모임 많으실 텐데요. 적당히 잘 조절해서 마시길 바라겠고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보도록 할게요. 네, 이수정님이 호영님 연기 대상감이네요. 네. 아, 정말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아. 자, 종아추님. 저랑 친한 동생도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 전화하지 마, 하지 마! 김은비님, 저도 술 취하면 그렇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아. 오진아님이 거참 다들 연기 한번 제대로 잘하시네요. 완전 사연에 쏙 빠져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박도현님 술은 적당히 먹읍시다 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제가 공연을 다녀오기 전에 네. 우리 회사 대표님이랑 네.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얘기 자리가 끝나고 갑자기 중학교 때 친구들 보고 싶어서 무작정 분당으로 갔어요. 분당으로 가면서 열 몇 명한테 전화를 다 한 거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 나와요? 아니요, 두 명 나오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몇 시예요? 그때 시간이 몇 시예요? 4시, 3시? 아, 그러면은 나온 네. 게 그럼 네. 나온 게 너무 대단한 거네요. 네. 아, 그래갖고 너무 그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이용기의 눈치 없이. 언제부터인 걸까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었나 봐 yeah. 하루조차 못 견디고 넋 지나간 사람처럼 울잖아 I don't wanna believe 눈치 없이 너를 보는 날처럼 또 눈치 없이 비맞아 내려와 그만두라고 바보처럼 이런다고 나 소용없다고 oh, oh. 다그치면 그럴수록 눈물만 나 넌 잘 지내고 있는지 하지 않아도 될 말은 oh yeah 괜한 걱정인 걸 알지만 잊혀질게 난 두려운 마음 눈치 없이 너를 보는 날처럼 또 눈치 없이 비마저 내려와 그만두라고 바보처럼 이런다고 나 소용없다고 oh, oh. 다 그치면 그럴수록 눈물만 나 네가 없인 무너질 테니
네, 이용기의 눈치 없이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 좋아요. 네.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Finding you and you. 우리 짧은 사연들 몇 개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허영 씨부터요. 네, 이선희님. 친구가 자기 신랑은 이번 연말 보너스로 월급 200% 받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와, 야, 보너스로? 어떻게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면 200%는 200만 원의 보너스 200만 원이면 400만 얘기예요? 원 받는 거네. 그래서 우리 신랑도 좀 받는다 했죠. 그랬더니 밥 한 끼 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 보너스 없어요. 괜히 친구 신랑한테 지는 게 싫어서 거짓말 해버렸네요. 아, 너무 슬픈 사연이네. 그럴 수 있어요. 아, 상대방도 서라 그래야지. 네, 그렇죠. 뭐 한 번씩 쏘자 해요. 맞습니다. 네. 0311님이 곧 서른에 접어드는 학원 강사인데요. 일부 극성 학부모님들 때문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자녀들이 노력 안 하고 노는 거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성적 떨어지면 선생이 뭐 하는 거냐라며 윽박을 지르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무리 잡아놓고 공부시키면 뭐합니까?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말짱 꽝인데. 맞아요. 제발 성적 떨어지면 선생님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도 이거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시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주변에 또,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도 그러고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어른들한테 진짜 부모님들한테 유일하게 바라는 점 딱 이거 하나예요. 제발 이렇게 강요 안 했었으면 좋겠고, 예, 이제 그 자식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어요. 아, 이거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속상해요. 이준희님, 연말 모임 부부 동반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말도 안 하고 혼자 갔더라고요. 내가 왜? 창피해. 왜 혼자 나가니? 하셨어요. 어머. 뭐지? 어머. 야, 이거 뭐지? 뭐지? 말하는 걸 까먹으셨나? 자, 5750님. 친한 친구랑 올 겨울 같이 코트를 사러 갔어요. 저는 심플한 단색으로 사고 친구는 눈에 확 튀는 걸 사면서 튀는 걸 하면서 네. 가끔 서로 빌려 입자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일주일 후쯤 만났는데 코트를 바꿔 입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꿨죠. 그게 10월이었는데 아직까지 제 코트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친구야, 코트 줘라. 이러다 겨울 다 끝나겠다. 네가 산 코트 아무리 봐도 내 취향 아니야. 나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뭐 바꿔 입자 이거는 없어요. 아, 무슨 얘기야? 절대 없지. 네. 이거 약간 얘기야? 좀 어린 친구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바꿔 입죠? 줬으면 줬지. 네, 줬으면 줬지. 어딜 바꿔 입어. 맞아요. 네. 그럼. 그리고 제가 좋아서 산 건데 그 친구 거가 더 좋아 보일 때가 거의 없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얼른 달라고 하세요. 얼른 빨리 달라고 하세요. 지금 쫓아가. 네. 지금 달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right now! Right now! 자, 그럼 마지막 사연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모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며칠 전 전 여자친구의 손에 끌려 난생 처음으로 헌혈을 하러 갔습니다. 뭐야, 겁나? 남자가? 아니 누가? 아니 뭐가 겁나는데? 자기야, 동공 지진 났는데 괜찮아? 사실 안 괜찮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바늘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었거든요. 자기야, 헌혈하면 건강에도 좋대. 나 운동하는데 나 그냥 운동 더 열심히 하면 안 될까? 자기야, 아파서 수술을 몇 번씩 하는 사람 생각해봐. 이 정도도 못 참아? 그래서 결국 저는 혈액 테스트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늘 들어가실 때 조금 따끔합니다. 아! 아직 찌르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 그 사실은요, 제가 잠을 진짜 많이 못 잤거든요. 그러면 헌혈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제가 요즘 불면증이 있어요. 예, 어제 8시간 잤어요. 야, 어제 10시도 안 돼서 잤다며. 혈압을 한번 재볼게요. 제가 또 저혈압이 좀 있는데 그러면 또 헌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20에 80 정상입니다. 도망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전 헌혈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내가 옆에 딱 있을 테니까 걱정 마. 나도 지난주에 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간호사는 노란색 긴 고무줄로 왼쪽 팔뚝을 꽉 조였습니다. 편하게 누우시고요.
혈관이 잘 안 보이네요. 아, 그럼 현혈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반대쪽에서 뽑을게요. 잠시만요. 힘 빼시고요. 참아, 그 바늘이 제 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자신이 없었기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금방 끝난다. 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세요.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순간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비명에 창피해진 저는 슬쩍 여자친구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 어머 세상에, 그녀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맞은편 침대에 건장한 남정네. 발은 침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쓸데없이 키가 컸고 셔츠에 니트, 스웨터까지 입고 있었지만 탄탄한 몸매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혈소판 헌혈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헌혈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냥 몇 번 정도입니다. 바늘 들어갈 때 조금 따끔하실 거예요. 따끔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는 듯 세상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 남자. 뭐지? 내가 오징어가 된 듯한 이 느낌은? 어머어머, 혈소판 헌혈이라니. 어머어머, 저 팔뚝은 또 어쩔 거야? 근데 자기 요즘 운동을 하긴 하는 거야? 아니 왜 티가 안 나? 아닌데? 아닌데? 자세히 보면 티가 날 텐데? 내 팔뚝 이것도 다 근육인데? 라고 자신있게 말하기에는 너무 비명을 질렀던 순간이 생각나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팔뚝엔 주사바늘, 가슴엔 상처가 생겼던 그날 제가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요, 어머어머 저 팔뚝은 또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보긴 자꾸 뭘 봐? 어딜 봐? 날 봐? 정신 차리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무서운 바늘을 찔리고 있는데? 자기가 데리고 들어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어디 다른 남자를 봐? 그 남자가 헌혈 잘하는 거 말고 나보다 나한테 뭔데? 아, 자기 요즘 운동을 하긴 하는 거야? 아니 왜 티가 안 나? 두꺼운 옷을 입어서 그런다. 왜? 내년 여름까지 딱 기다려라. 아주 깜짝 놀라게 해줄 테니까. 이거 힘드네요. 예. 하지만 굉장히 잘했어요. 아, 괜찮았어요? 굉장히 귀여웠어요. 맞습니다. 좋았어요. 아니, 두 분 헌혈 해보셨습니까? 아,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어, 아, 진짜요? 저는 해봤어요. 진짜요? 강남역에 있는. 아, 그죠. 헌혈공부에서. 예, 거기서 해봤어요. 어렸을 때. 해봤는데. 어때요? 그때 저는 그거 먹었어요. 초코과자. 그렇죠. 네, 초코과자랑 그거 있잖아요. 유산균 들어있는. 예, 그거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요, 바늘을 너무 무서워요. 바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바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죠, 없죠. 네. 없지, 그 있잖아요, 그 여기 혈관 주사, 그 팔꿈치 뒷면에 그 혈관 주사 놓잖아요, 여기. 네네네네. 이걸 뭐라 그러죠? 여기를 이 팔 중간에 있는 곳, 팔 길이에 여기 딱 중간에 있는 여기를 뭐라 그러죠? 아, 이 혈관 그 있잖아요, 바늘. 그 여기는 팔꿈치인데. 팔꿈치 맞은 편 뒤쪽에 있는 거. 거기에 이제 그 주사 맞을 때 많이 맞잖아요. 안꿈치. 네, 거기에 거기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로 또 항상 주잖아요. 근데 몸이 아픈데 그걸 맞아야 되는데 전 똑바로 봐요. 그 바늘이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내가 아픔을 느끼는지부터 똑바로 봐요. 왜요? 무섭다고. 무서워서. 근데 이제 그런데도 그냥 이제 심리적으로 네. 한번 무서운데 괜히 이제 고개를 돌리면 언제 이제 놀지 모르니까 그거보다는 직접 보면서 이제 아픔이 언제 오는지를 미리 이제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그건 낫다는 거죠. 약간 그리고 그 누가 갑자기 저 놀래키는 것도 싫고 갑자기 뭔가 찔러서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차를 봐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군인 시절에 네. 병원에서 이제 피를 좀 이렇게 뽑아야 되는 때가 있었고 심지어는 이렇게 뭐 링거를 맞아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군의관님이 아니라 이제 의무병들이 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너무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네. 혈관을 못 찾을래야 못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잘 찾거든요, 정말. 네. 근데 그 바늘을 두세 번을 잘못 찌르는 거야. 알아요. 근데 이걸 막 뭐라고 화를 내기도 뭐하고, 그렇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아, 그거 너무 싫어. 혈관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딴 데 꽂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게.
야, 근데 이거 참 진짜로 치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그쵸. 굉장히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게 남자라고 해서 뭐 다 잘 맞거나 그런 건 그쵸.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약간 이만한 게 약간 좀 질투심 유발. 이라고 하죠. 도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아유 귀엽네요. 예. 맞아요, 귀여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도 볼게요. 우리 호영 씨부터. 정두영님, 나이가 들수록 주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아. 박소연님이 저도 바늘 진짜 무서워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다 혈액 테스트할 때 자꾸 저보고도 하라고 해서 결국 눈물 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민망. 저는 혈액 테스트할 때 원래 처음에 저는 B형이었어요. 근데 B형으로 나와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에 하고? 버스 와가지고 이거 혈액 검사 하셨는데 그때 다시 A형으로 나왔고 그 다음부터 계속 쭉 A형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꽤 계시더라고요. 김정환님, 홍기 오빠 얘기인가요?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 목 아파 죽을 뻔했어요. 6775님, 학교에서 헌혈하고 나서 헌혈하고 나서 나는 헌혈바늘 안 아팠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살쪄서 그런 거라고 해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아, 근데 저도 저런. 느껴요. 살찌면 혈관이 저 잘 안 보여요. 혈관이 워낙 잘 안 보여서 안 그래요? 근데 안 아프 이분은 이제 안 아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살쪄서 그런 거라고 무슨 야. 얘기야? 더 아플 수도 있는데 더 아플 수도 있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연 다 소개해드렸고요. 2016년에 Fine Thank You and You 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아, 벌써 이렇게 2016년 한 해가 가니까. 네. 진짜 시간은 너무 빠르구나. 맞아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2016년에도 이렇게 홍키라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맞았어요. 그리고 또 2017년을 홍키라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죠. 맞아요. 아우, 저 역시 나의 화요일은 아웃사. 어머나 세상에. 우리 또 2017년에 인사드리게 될 텐데 우리 네. 홍키라 가족분들에게 2016년 마무리 잘하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아, 우리 홍키라 가족 여러분 이렇게 김호영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와 네. 그리고 저 키썸 그리고 이용기 오빠와 함께하는 이 홍키라 네. 우리 코너 Fine Thank You, 네, Fine Thank You, 2017년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홍키라 여러분들 이제 2016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2017년에는 Fine Thank You 한 일들이 많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연을 안 보내면 안 되겠죠. 예, 예. 만들어서라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 새해 맞이는 어디서 하십니까? 공연장? 아, 네, 공연장에서. 아, 공연장이에요? 어디? 울산. 울산. 아, 그때 말씀하셨던. 맞아. 홍 씨는요? 저희는 그날 공연은 없는데 저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올리비아 세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를 우리가 줄리에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스케줄은 비밀입니다. 그래요. 비밀 있을 수 있. 네, 좋은 분들과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이 코너 사연 남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호영씨가 참여 방법 안내해주세요. 그래볼까요? 자, 네.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화요일 Fine Thank You and You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꾹꾹 참아야만 했던 속마음 이야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심을 사연으로 보내주십시오. 세상 시원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유나의 괜찮다 들려드릴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대 이름 세 글자 두
보이지 않아도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대 소식을 만나게 되겠죠. 마치 12월에 네, 유나의 괜찮다 듣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더 읽어드릴게요. 권은하님, 오빠 저 뷔페에서 일하는데 내일 예약이 많아서 너무 걱정해요 하셨어요. 흑유 하셨는데요. 파이팅 하십시오. 예, 연말이라 아무래도 그런 곳이 좀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을까 합니다. 파이팅해요! 네, 7692님,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 홍기씨. 우리 딸 독감이라, 아이고. 지금 감금 아닌 감금 중이에요. 방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식구들이 너무 많아 절대 못 나오게 하고 있어요. 가연 우리 딸 얼른 감기 나으라고 해주세요 하셨어요. 또 요즘에 또 감기가 너무 독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또 그쵸. 그래도 이제 빨리 그 약간 어떻게 보면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언능 나와서 빨리 가족분들이랑 다 이제 화목하게 또 즐겨야 되니까 보내셔야 되니까 일단은 감기가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참아주시는 게 우리 또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아유, 주변에서 더 힘들 것 같아. 그 어린아이가 혼자 그 방 안에 있으니까 더 얼마나 더 주변에서 힘들겠어요. 네, 먹을 거 많이 많이 사주세요. 네. 2876님 사다리 타기 했는데 걸렸어요. 지금 심부름으로 먹을 거 사러 갑니다. 이런 꽝손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 사다리 타기, 예, 뭐 그다 운 아닙니까? 운 뭐 꽝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신경희님 조카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로봇 조립해주는 걸로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오늘은 다른 조카 책상이랑 의자 조립해주고 왔어요. 저는 공대 출신도 아닌데 왜 다들 이런 걸 저에게 부탁을 할까요? 하셨는데 글쎄요. 글쎄요. 뭐 좀 잘하시나 봐요. 평소에 원래 이런 걸 좀 많이 하셨나? 아무튼 조카들을 위한 거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해주세요. 이용기의 키스라디오에서 드린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소양 라포리스에서 피부관리권, 글로벌 아이래쉬 전문기업 BL에서 속눈썹 증모제와 눈썹 세트, 여성 의류 쇼핑몰 이쁜걸에서 온라인 상품권, 닭갈비 전문 유관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1분 만에 헤어 볼륨 완성, 스타롤에서 충전식 헤어롤, 본죽에서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하며 불락죽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비트윈의 태양이 뜨면.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세요. 우리 사랑하고 달잖아. 너만은 나만 생각해도 돼.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세요. 너와 나의 미련 속은 날 잊혀줘. 지워줘. 우리 만날 수 없어. 언니 안녕. 나 은비야. 깜짝 놀랐지? 졸업을 앞두고 새벽까지 국가고시 공부를 하는 언니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고 싶었거든. 야, 평소에 잘해. 이렇게 말하고 싶지?
기숙사에 있다가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언니를 괴롭히나 봐. 언니, 생각해보면 내가 언니한테 고마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기숙사에 있을 때 먼저 전화해서 용돈 안 떨어졌냐고 물어봐주고,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항상 먼저 물어봐줬잖아. 역시 이래서 가족이 좋다고 하는 건가 봐. 언니는 이렇게 나한테 힘이 되는 존재인데 난 참 언니한테 늘 별 도움이 못 되네. 저번에 언니가 갑자기 힘들다고 울면서 전화했을 때 그때도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잠자코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나도 진짜 많이 울었다. 언니한테 아무것도 못해주는 내가 미워서. 그리고 언니가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눈물을 보였을까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진짜 너무 슬펐어. 지금 언니가 가는 길 많이 힘든 거 알아. 애초에 언니가 원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언니를 보면 진짜 멋있고 존경스러워. 언니, 시험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 엄마 아빠도 겉으로는 티는 안 내시지만 언니 응원하는 거 알지? 물론 나도 마찬가지야. 사랑하는 우리 언니, 힘내라! 파이팅!
네,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듣고 오셨습니다. 마리아, 오늘의 사연은 한은비님이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언니가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라고요. 어떤 시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준비하는 동안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음고생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편지까지 써주는 동생과 가족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우님,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외롭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저도요. 네,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허은영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거 아시죠? 곁에 있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에요 하셨어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되죠. 네. 사연 보내주신 한은비님께는요, 이용기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가그린 모델 김래원입니다. 잇몸병은 발생하면 완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잇몸병의 원인인 세균을 없애는 것. 잇몸질환 원인균까지 99.9%. 액상이라 빠르게 잇몸을 초기부터 확. 잇몸과 그린 검가드. 검가드는 의약의품입니다. 동화제약.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메리 쉐핑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최불의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모두의 파라다이스 사이판 어때? 자! 사이다가 진짜 리탈 스노클링과 패러세일링 이! 이름만 들어도 로맨틱한 마이크로비치의 석양 판! 판타스틱 사이판으로 함께 갈래요? 티웨이 항공에 탑승하신 여러분의 목적지는 사이판입니다. 모두 즐길 준비 되셨나요? 마리아나 관광청의 새로운 친구 티웨이 항공. 들리세요?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화제약.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아, 진짜 쉽다. Come on. 와, 웬 꽃이야? 승진 축하란을 보내왔는데 청탁 금지법 때문에. 직무 관련자라도 사교 의뢰 목적의 5만 원까지 꽃 선물은 괜찮아. 그래? 이제야 꽃이 향기롭네. 축하하고 싶을 땐 꽃 선물 어떠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어?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나 배우 조정석. 이야, 나도 새로운데? 야, 나도 새로워. 진짜 새로운 영어 회화? 야, 나도 이래서 인기구나. 왕초보도 쉽게 말하는 새로운 영어? 야, 나도. 야, 나도야. 너도? 너도 나도 야 나도.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홍키라 초대석은요, 올해 눈부신 활약을 한 볼빵을간 사춘기 이진아 권진아 씨가 찾아옵니다. 아우, 내일은 제가 청일점이네요. 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노래 박원의 노력 들려드리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홍나이, 내일도 안 하면 홍나요. 안녕!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나고 끊이질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아닌데 사랑한단 말